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TV 리드온 백승화 파트너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우 이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다우 이론에 대한 내용과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우 이론에 대한 내용이나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 이 내용들은 이전 강의의 내용인 기술적 분석과는 다르게 기본적 분석과 이제 심루타를 치는 방법 등 이렇게 좀 기본적 분석에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강의 내용과는 다르게 조금 재미가 없다, 너무 책에서 보는 이야기들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현명한 투자자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그냥 좀 퍼블릭한, 좀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잃는 그런 투자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 강의 듣고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할 때 내가 똑똑한 투자자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이론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우 이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우라는 사람은 이제 좀 옛날 사람이에요. 1851년도에 태어나서 1902년까지 이제 했었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창간자입니다. 창간했던, 그 우리나라가 이제 월가 하는 얘기 있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된 주가지수 산출 방식인 다우지수를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제 지수고요.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도 있고 단기적인 관점도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주기적인 추세를 형성한다. 추세는 트렌드라고도 합니다. 트렌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렌드를 형성한다. 자, 1929년에 미국 증권 시장이 사실 뭐 지금으로 보면 이제 로그 차트로 보면은 몇 배가 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36,000에서 32,000 이렇게 떨어지면 4,000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그래도 10% 좀 넘게 떨어진 거예요. 20%가 안 떨어진 건데, 1929년에는 이제 5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은 80% 이렇게 떨어진 거죠. 1929년에 이 미국 증권 시장의 붕괴, 자산 시장의 붕괴를 대공황을 예언을 해서 유명해진 이론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29년의 다우 지수인데요. 당시에 380포인트에서 뭐 400포인트 이 사이 구간에서 이제 3개월, 이제 3년 동안,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에 대한 차트입니다. 월봉. 한 캔들이 한 달을 의미해요. 근데 3년 동안, 이제 34봉인데 34개월 동안 89%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는데, 이 자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실 올라갈 때는 누구나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찰스 다우라는 사람은 이 구간에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자산 시장이 지금 붕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또 이제 반등은 나왔지만 또 다시 급락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 이론이 굉장하게 유명해졌습니다. 찰스 다우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이제 명성을 많이 얻었었고요. 다우 이론은 주가가 방향을 잡으면 추세, 트렌드라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트렌드가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트렌드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거다. 요즘 뭐 이제 메타가 이런 거다. 뭐 요즘 추세가 이런 거다. 다 똑같은 말이죠. 방향을 잡았을 때 주가의 흐름은 상방으로 향하는 방향을 잡으면 계속해서 상방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상방 흐름의 흐름을 잡으면 계속 연속성을 자인다는 거죠. 계속해서 상방으로 흐름을 잡습니다. 추세가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추세가 꺾이는 지점까지는 일관되게 상방 흐름을 향하게 된다. 일관되게 한 방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단기 추세는 뭐 이제 1일을 해서 5일,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동평균선 강의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일주일, 이제 중기 추세는 뭐 2주에서 뭐 수개월 언급을 드렸고, 120일선까지, 120일선이면 보통 이제 반기에 대한 얘기를 해서 6개월 정도까지 중기라고 보고요. 이제 장기 추세는 1년 이상, 240일선 이상의 흐름을 볼 때 장기 추세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 다우 이론에 대해서 이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장기 추세죠. 장기 추세가 이렇게
이렇게 장기 추세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이 구간이 꼭대기다. 단기적으로 꼭대기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작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380포인트면 지금의 거의 뭐 1%? 1%밖에 안 되죠. 이제 36,000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당시에 89% 하락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는 100만 원하던 게 10만 원 간 것도 90% 떨어진 거거든요. 네,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간 게 1천만 원 떨어진 거라서 더 큰 것 같지만 절대적인 액수는 크지만 퍼센트, 이 퍼센트에 대한 흐름으로 볼 때 로그에 대한 차트도 있는데 이 퍼센트에 대한 흐름을 볼 때 이 당시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은 엄청난 거였다. 그리고 이것을 예측하면서 이 다우 이론이 유명해졌다. 장기 추세로 이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장기 추세예요.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거는 장기 추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강세 시장이 있고 약세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섯 개의 국면이 있어요. 이 여섯 개의 국면 중에서 강세 시장, 딱 이제 매집, 상승, 과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산, 공포, 침체. 그 여섯 개의 국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세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약세 시장에서 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구간은 일반적인 투자자들과 또 좀 스마트한 제가 말하는 그 전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구간이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네, 일반적인 대중들이 매매하는 구간이 있고 전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트레이더, 전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구간에서 이제 파트너 본인도 이 구간에서 매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몰리는 구간은 이 과열 구간과 상승 국면입니다. 이 강세 이 국면과 상국면인데 이 구간이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몰리는 자리가 수익이 있다. 상승 국면과 거래량이 이제 많아지는 구간. 이 구간, 침체 구간과 매집 구간. 이 구간은 딱 들어가도 매집할 때 누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하겠어요?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고 조금 횡보가 길고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좀 재미가 없는, 사람들 관심이 많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분산 구간, 공포 구간은 뭐 이름만 들어도 사실 아실 것 같죠. 공포 구간, 급락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 공포 구간, 분산 구간, 과열 구간,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요. 그리고 매수도 사실 제일 좀 안타깝게도 좀 이제 이 구간, 이 과열된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해서, 투매를 해서 비싼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파는 그런 아쉬운 행동이 일반적인 이 대중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구간이다. 한번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언급을 드릴게요. 매집 국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강세 1국면인데 제일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강세 시장의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거래량이 없고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실망 매물이 가끔씩 나오면서 전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조금씩 물량을 모읍니다. 근데 거래량은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는 구간이고 사실 실망 매물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 구간이겠죠. 실망 매물은 어느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아 이건 안 오를 거야, 이 종목은 안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매물을 토해내는 것을 실망 매물이 나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간을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매집 구간으로 보면 이 종목은 최근에 그래도 좀 뜨거웠던 종목인 ST큐브예요. 근데 이 엄청나게 긴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구간, 이 전체적인 구간이 거의 다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기까지 구간이 거래량이 생기기 이전까지 구간, 이 구간까지가 다 매집 구간이에요. 다 매집 구간. 매집 국면이고 1국면이다. 그러면 이 구간의 매집이 어느 정도냐? 1년도 넘게, 뭐 1년, 2년까지도 장기간에 2년에 걸쳐서도 이 매집 국면에서 매집을 합니다. 근데 세력들, 스마트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길게 낮은 평단가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없는 구간에서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딱 몰리는 구간이 있어요. 어디서 몰릴까요? 이 거래량이 딱 터지는 자리. 이런 구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매집을 할 필요도 없고 매집을 할 자금도 없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이 종목이 얼마나 횡보가 길었는지, 이 종목의 매집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 그래도 이 종목은 좀 매집이 되어 있으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국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횡보가 길면 길수록 주가의 상승폭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국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부터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제일 기술적 분석,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시기입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매집을 했으니까 물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 조금씩 차익 실현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이때부터 조금씩 좋은 뉴스들도 나와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슈가 생긴다. 이를테면 뭐 임상 3상 뭐 계획 중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이제 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뭐 아니면 뭐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카 이런 뉴스가 나오는 구간. 투자 심리가 그럼 개선이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뉴스거리를 던져줍니다.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거래량은 핵심이에요. 거래량이 오르는 자리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야 그 종목의 그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장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기술적 분석, 스마트한 트레이더들은 이 구간에서부터 차익 실현하고 있다. 언제 모아서? 말씀드린 매집 구면, 1구면에서 1년, 2년 동안 물량을 모아서 상승 국면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점진적인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트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ST큐브라는 똑같은 종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1년 이전의 이 구간은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매집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이 상승 초입 구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뉴스가 나와요. 뉴스가 나오고 뭐 좋은 종목이다. 이런 뭐 임상에 대한 뉴스가 있다. 뭐 유상증자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재무가 개선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올라지고 이 구간부터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7,500원 이하에 있던 종목이 10,000원, 12,500원 가요. 단기적으로 70%, 8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70%, 80% 올라가면은 개인 투자자 이 당시에는 이 가격이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사면 이제 돈 버는 거 아니냐. 스마트한 트레이더들은 이때부터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늘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은 누군가는 이미 이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팔고 싶어하는 구간이다. 늘 이게 또 말씀드리는 건데 상승 국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거래량이 생기는 구간, 거래가 생길 때 사람이 몰리면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이 거래량이 생기는 구간, 이 구간부터 누군가는 이미 수익인 거라는 거예요. 이미 수익인 사람이 있고 여기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매집을 했던 누군가보다 이 1년 이상 매집을 했던 누군가보다는 비싼 가격에 이미 물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과열 국면, 강세 3국면인데요. 제일 좀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인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군집해서 비트코인으로 치면 비트코인 1억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고 삼성전자로 치면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막 사람들이 이거 너도 나도 사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시기들이 있어요. 주가가 이미 올라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8천만 원까지 갔을 때 비트코인 1억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할 때. 코스피가 3,300까지 갔었을 때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00포인트 때는 아무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하지 않지만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한 구간에서 과열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엄청나게 뜨거운 겁니다. 엄청나게 뜨거운데 이럴 때 또 뉴스, 제가 말씀드리는 뉴스. 언론에서 이 뉴스를 퍼뜨려서 거래량을 계속 띄우고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을 시킵니다. 근데 전문 투자자들은 이미 폭탄을 넘기는 이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폭탄 넘기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주가 변동폭도 제일 크지만 제일 확신을 가지고 뉴스에서 좋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이거 이제 지금 사야 돈 번다. 지금 막차 타야 된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모든 이건 투자 상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식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매매하는 가치가 있는 상품, 가격이 바뀌는
그런 모든 상품에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과열 국면에서는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에 군집을 해서 거래량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미 주가가 상승했어요. 부동산도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열 양상이 됐을 때 초보자들은 막차 타야 된다. 영끌족도 나오고 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사람도 나오고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도 나오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나오고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적극 매입을 할 때 언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뉴스가 나오고 이 전문 투자자들은 그들에게 폭탄을 넘긴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매매할 때 이 강의 내용을 한 번만 복기해 보시고 내가 매매할 때 지금 과열된 시장인가? 상승하고 있는 시장인가? 너무 지금 장밋빛 전망만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차트를 보면요. ST큐브에 이거는 분봉이에요. 너무 이제 그 과열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부터 상승 초입입니다. 이게 이 국면 상승 초입 구간에서 이 거래량이 생기고 이후에는 이 구간들이 다 과열된 구간이에요. 주가가 7,500원 만 원 하던 게 이 당시에 7,500원, 7,500 그리고 만 원, 만 원, 1만 원. 근데 이 구간에서는 27,000원, 27,000원. 그럼 단기적으로 이 가격에 산 사람도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3배, 4배가 올랐어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를 하는 이 구간을 해서 거래가 된다는 거는 누군가는 팔죠. 누군가 셀 팔고 있고 누군가는 바이 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꼭대기 구간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구간에서 산 사람은 이 7,500원 만 원, 이 구간에서 상승 초입 구간에 산 전문적인 투자자는 매집을 하지 않았어도 돼요. 상승 초입 구간에서 산 사람은 이때 수익이에요, 이미. 이것에서 폭탄을 넘깁니다. 근데 이 꼭대기 구간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좀 정말 피와 같은 그런 내 힘들게 번 돈을 이 과열된 구간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이 과열 구간 27,000원 불과 한 달 만에 12,500원 반토막이 납니다. 12,500원. 그럼 반토막이 나면 50% 손실이에요. 한 달 만에 50% 손실 보면 남아나지 않죠. 다행히도 이 종목은 단기간에 또 반등이 나왔어요. 뭐 이제 이 뉴스를 받으면서 다시 단기간에 반등 나왔지만 이런 구간에서 반등하지 않고 쭉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매수하는 구간이 상승 초입 구간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상승 초입 구간이면 이 종목에 대한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이 상승 초입 구간이면 매수했을 때 그래도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3,000원, 4,000원에 산 건 아니지만 7,000원,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 수 있다. 이 스마트한 트레이더가 되자 우리는 상승 초기에 사서 이 과열된 구간에 폭탄을 넘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폭탄을 받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고 내가 매매하는 구간이 과열된 구간인가 상승 초입 구간인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상승 국면과 과열 구간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여기부터 관심을 가져요. 여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문 투자자들은 여기부터 관심을 가집니다. 이를테면 매집 국면에서는 여기는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해야 돼요. 매집은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있어야 돼요. 시간도 있어야 돼. 시간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매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목을 꾸준히 매집을 한 사람들은 이 상승 초입 구간에 이제 검색기 제가 말씀드리는 뭐 거래량이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이 상승 초입 구간에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여기부터 접근을 합니다. 여기부터 접근을 하면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 구간, 이 과열된 구간에서 접근을 하면 접근 금지입니다. 촉수 금지. 접근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일반 대중들이 접근을 해서 이 분산 국면부터는 손해를 봅니다. 근데 이 일반 대중들이 매매하는 구간은 파란색이 더 많죠. 그리고 전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건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제가 나쁜다는 떨어지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빨간색은 상승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양봉, 음봉의 개념이죠. 양봉이 구간, 이런 전문 투자자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사실 이 종목으로 손해를 보고 싶어하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상승 초입 구간에서 돈이 없어도 전략이 있는 사람은 초입에 공략을 한다. 초입에 공략을 하면 여기서 폭탄 넘기기를 할 수 있는데 폭탄 넘기기가 아니라 과열된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분산, 이 약세 1국면부터 피를 보게 됩니다. 그 분산 국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약세 1국면입니다. 이 분산 국면은 전문 투자자들이 보여주시기에 대한 처분이 거의 다 됐어요. 사실 과열 구간부터 분산 국면 여기서는 처분이 됐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매수로 접근하지 않아요. 전문 투자자들은 여기서 매수가 아닙니다. 매수를 해도 단기적으로 숏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익 거래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 장기적으로 가져와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겠다. 아니에요.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핵심이다. 거래량이 몰리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른다 그랬죠. 주가가 몰리는 곳, 거래량이 몰리는 곳, 사람이 몰리는 곳, 주가가 상승하는 곳.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단순 조정,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단순 조정이라는 착각, 착각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합니다. 근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을까요? 내가 과열된 구간, 이런 구간에서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문 투자자들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을 토해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분산 국면까지는 그래도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이 있는 구간에서는 빠져나오기도 좀 쉽습니다. 단기적으로 통통 튀니까 거래량이 형성이 됐을 때는 이 부분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락장의 초입 구간인데 과거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7만 원부터 이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5만 원, 2만 원 뭐 이렇게 떨어지고 결국에 7천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초입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하락 초입 구간에서 거래량이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거래량에 대한 반등폭이 있는데 하락 초입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캔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목균형표도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음운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름대 이 음운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추세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린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 구간부터는 사실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매하면 안 되지만 전문적인 투자자는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절을 짧게 잡고 여기서는 매매할 수 있죠. 근데 분산 국면이 시작되고 있고 이제 음운이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데드크로스, 여기도 데드크로스죠. 여기도 데드크로스고 여기도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에 나오는 구간에서는 매매하면 안 돼요. 매매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해서 손절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도 하락 초입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빠져나갈 확률이 있다. 하지만 공포 국면, 제가 말씀드린 제일 말씀드리면서도 우울한 구간입니다. 약세 2국면인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한가 내지 하한가도 나오고요. 하한가, 뭐 유상증자,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이미 전문 투자자들은 다 뗐어요. 손을 뗐고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폭탄을 다 넘기고 개인 투자자들끼리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도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공포 국면에서는 매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주식을 안 사요. 주식을 안 사니까 어떠겠어요?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던지는 국면이에요. 주식을 던지면 공포감이 생기기 때문에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다. 공포 국면에서는 매수세가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물렸고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 세력이 없고 매도 세력만 있다. 매도 세력이 있을 때는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 공포 국면을 보면 약세 국면인데 거래량이 없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전부 이런 구간들이 거래량이 없죠. 이 거래량이 없는 구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거래량이 핵심입니다. 이 거래량이 없는 구간.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주가가 25,000원, 27,000원 하던 게 뭐 단기적으로 12,500원, 27,000원에서 12,000원까지 떨어지고 단기적으로 17,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또 10,000원까지 10K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40%, 50% 이 구간에서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가 대응하지 못하는 그 공포에 휩싸인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아무도 안 해요. 거래량이 없다는 건 거래는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이 협상을 해서 이 가격에 내가 팔게. 그래 나도 이 가격엔 살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거래량이 생기면 그래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많이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생기는 자리들이 단기적으로 올라요.
근데 거래량이 생긴 자리들 보고 거래량 생기지 않은 이런 구간들 보면 주가는 여지 없습니다. 그냥 거래량 없는 구간에서 여지 없이 떨어져요. 이런 구간이 이제 투매가 나오는 공포 구간이다. 공포 구간에선 매매하면 굉장히 장기간 보유하게 되고 피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매할 때는 사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하게 된다. 침체 국면입니다. 침체 국면은 이제 매주 국면과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추세선의 하향하는 기울기, 그러니까 떨어지는 추세가 예전에 그 공포 국면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면요. 이 공포 국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이제 침체. 가라앉기는 하는데 천천히 가라앉는 거죠. 공포에서는 급락을 하는 거고 추세에서는 이렇게 침체에서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를 침체 국면이라고 한다. 하향하는 기울기가 매우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아요. 매도 세력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공포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개인 투자들 실망 매물 한 어떤 종목을 2년, 3년 길게는 5년, 뭐 7년, 10년까지도 이렇게 물렸게 되면 이 종목이 그래도 본전을 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래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2년, 3년만 돼도 정말 이 종목 내가 진짜 다시는 이 종목 매매 안 한다 하고 실망 매물로 투매가 발생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 보면 사실 본전이 오는 기업도 있어요. 뭐 우량주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 뭐 포스코 이런 거는 물려도 본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량주니까. 이거 피터린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릴 텐데 우량주들은 물려도 본전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공포 국면 이후에 침체 국면에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전문 투자자는 이 종목이 침체 국면에서 올라갈 만한 그런 포텐이 있고 정말로 좋은 기업이면 점진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 구간은 이걸 알고 이 구간에서 매수해라 이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당하지 않는 매매 기법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침체 국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미 물려 있어서 파는 쪽의 관점의 매매 전략이 나오는 것이지 이 구간을 매수로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전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구간과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구간이 아예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지만 전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구간을 알고 거기서 매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식을 왜 하나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치 투자? 결국에 그 가치도 수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수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치 투자를 하는 것도 내가 어떤 종목을 만 원에 샀어. 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에 팔고 싶어. 그러면 비싼 가격으로 가격이 10배가 오르는 거죠. 10배가 상승하는 기업을 사고 싶지 10배가 떨어지는 기업을 사고 싶지는 않죠. 바이 X 이런 종목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린 거래량, 이 거래량에 비밀이 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그래도 물렸을 때도 빠져나오기도 좋지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공포 국면에 접어들고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로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수익이 나는 자리,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자리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익이 나는 자리는 거래량이 있다. 내가 매매하는 구간이 현명한 투자자가 매매하는 구간인지 저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정말 큰 의사결정, 어떤 큰 의사결정을 할 때 이를테면 뭐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비중을 많이 실어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종목에 대한 추천을 할 때도 이 종목이 단기로 칠 거면 단기 구간에선 단기는 이런 게 해당되지 않아요. 단기는 이런 게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장기 투자, 장기에서 이를테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기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현명한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인지 내가 일반 투자자들 세모로 그릴게요.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뉴스 많이 신뢰들을 하세요. 뉴스. 근데 뉴스가 나오는 거는 사실 이미 수익인 사람들이 팔아먹으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려고 그렇게 하려고 뉴스를 의도적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뉴스를 흘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주가가 상승 초입기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초입기가 아니라 지금 과열된 구간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 현명한 투자자가 돼서 수익을 거둬야 된다. 이 관점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우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데 이 내용이 뭐지? 하고 더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한번 이제 또 문의 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와서 문의 주시면 한번 제가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매매하는 구간이 현명한 투자자들의 매매 구간이기를 모든 투자자분들 이 방송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현명한 투자자들의 매매 구간에서 매매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월스트리트 아까 말씀드린 다우 씨가 창시한 그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가입니다. 이 사람은 보스턴 칼리지 경영학을 전공했고 뭐 이게 다 중요하지 않죠. 버클서의 해석서에 알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의 버금가는 인물입니다. 워렌 버핏은 뭐 아실 거예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가고 돈이 제일 많아요. 그냥 돈이 제일 많은 워렌 버핏과 비견되는 사람입니다. 존 보글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일반적인 뭐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인덱스 펀드. 펀드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펀드를 창시한 사람이고 뱅가드 그룹을 설립해서 이런 사람들의 비교되는 아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쓴 책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책에 대한 언급은 제가 이제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전설로 떠나는 월과의 영웅 이런 책도 있거든요.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이 기업의 유형을 분류를 했어요. 여섯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여섯 가지 중에 제 핵심 내용만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성장주, 크고 오래된 회사들, 크고 오래된 회사들. 성장은 이미 뭐 3%에서 5% 이 정도는 오르지만 사실 물가 상승률 대비 폭발적인 성장을 하긴 어려워요. 야 배당금이 있고요. 배당금이 있고 현금 흐름 뭐 이제 부채가 많거나 이런 기업은 고성장주라고 쳐주지 않아요. 대형 우량주 연간 10%에서 12%에 서행하는 회사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한화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대형 우량주에 해당을 할 수 있겠죠. 30%에서 50% 정도의 수익이 나면 매도해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익이 나면 대형 우량주에서도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된다. 대형 우량주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주식이고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를테면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저성장주랑 대형 우량주 둘 다 코스피 200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회사들, 많이 알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순환주입니다. 경기순환주는 이제 아실 거예요. 다들 그 항공 이런 거 뉴스 많이 타잖아요. 철강도 많이 탑니다. 화학,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은 경기의 흐름에 맞물려서 굉장히 주가의 등락폭이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근데 최근에는 다들 아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경기의 흐름이 순환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많이 되고 뭐 유가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많이 되고 인플레 뭐 사료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많이 되고 철강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많이 되고 이런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업종 전반에 대한 내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턴어라운드 주식은 사실 저성장 기업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사양 죽어가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업이에요. 우하향하는 기업 매수하라는 거 아니겠죠. 우하향하는 기업을 환골탈퇴, 불사조처럼 환골탈퇴하는 개선이 이루어지는 종목을 턴어라운드 주라고 한다. 턴어라운드 주는 혁신하는 기업, 이노베이션, 혁신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도 찾기가 제일 어려운 내용이 핵심이긴 한데 턴어라운드 주식은 정말 찾기 어렵지만 이런 걸 찾으면
거의 발바닥에서 그 발바닥 제일 저가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상태에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뭐 10루타까지 아니더라도 뭐 2배, 5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 주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자산주에 대한 얘기인데 저평가된 자산, 저평가된 자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 PB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PBR이 낮은 기업을 매매하는 걸 자산주라고 매매를 합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도 자산주에 해당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PBR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되고 재무제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내가 지금 이 회사가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지, 배당을 얼마나 주는 게 이게 적절한 건지, 주주들은 얼마나 이제 성향을 갖고 어떤 성향을 갖고 투자를 하는지, 이 현금 흐름은 어떤지 이걸 이해하고 있을 때 자산주를 매매할 수 있다. 그 제일 제가 딱 봐도 빨간색으로 아주 큰 글씨로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피터 린치의 투자 방식은 고성장주의 그 핵심이 있어요. 턴어라운드 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좀 찾기 어려운 종목이지만 고성장주를 찾는 거에 핵심이 있어요. 연간 20% 이상, 연간 20% 이상 커가는 작고 진취적인 기업.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아이리버 같은 기업도 있었고, 뭐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이제 모토로라를 1954년인가에 매수해서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여섯 가지 투자 그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견해를 밝혔는데, 고성장주를 찾아서 매매해야 된다. 10루타가 가능한 종목. 10루타라는 건 이제 10배를 말해요. 10배가 오를 수 있는 종목. 10배가 아니라 뭐 50배도 오를 수 있고 100배도 오를 수 있겠죠. 그런 10루트가 가능한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1000%가 성장해야 돼요. 1000%가 성장하려면 사실 저평가에 대한 해소, 저평가가 지금 시장이 이 종목이 원래 포텐이 있는데 시장에서 아무도 몰라.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거래량이 없겠죠.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에요. 거래량이 없고 고평가에 이제 돌입을 하는 구간, 이게 화살표인데, 이제 고평가를 저평가에서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저평가가 고평가가 되는 구간. 괄목할 만한 실적의 증가. 실적이 100억 나오던 회사가 300억, 400억 나오면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상장회사들은 모두 실적을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장사들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상장사들은 실적을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실적. 실적을 공시했을 때 증가하는 그런 기업을 시장의 이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나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피터 린치 투자 방법 중에서도 이 시장의 이슈, 뉴스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한다.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최근에 떠오르는 기업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 케이스로 시젠을 가져왔습니다. 시젠인데, 시젠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16,000원이었어요 원래. 코로나 아시죠? 다들 코로나 아실 거예요. 2020년 3월 달에 이때부터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 병이 있다. 1월, 2월 구간에 조금씩 이슈가 되면서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구간에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진단키트. 진단키트. 다 아실 거예요. 진단키트. 16,000원 구간에서 불과 반년 만에 6개월. 10배, 10배가 올랍니다. 10배. 이런 게 10루타예요. 시장의 이슈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게 잘 먹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 제일 언급이 많이 되는 회사, 뭐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이었죠. 그때도 막 이제 방문도 해요. 대통령 방문해서 이슈도 만들어주고, 뭐 진단키트, 지금 우리나라 이제 마스크 써야 된다. 이제 진단키트, 걸렸을 때 어떻게 확인하냐? 시젠의 진단키트. 시장에서 막 띄워줍니다. 막 띄워주면 단기적으로 16,000원 하는 게 이 5만 원 구간이거든요. 5, 6만 원까지 단기간에 5배. 5배가 오릅니다. 4, 5배가 올라요. 4, 5배가 오르는데, 이 구간에서 생각보다 7월 달에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우 이론의 상승 초입기와 과열이 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과열되는 구간. 여기는 상승 초입기. 강세 2 국면. 여기 강세 2 국면. 강세 2. 여기 강세 3. 3국면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16만원까지. 10루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찾아내야 된다. 이 하나뿐만이 아니고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고성장주, 시장의 이슈를 받아도 돼요. 이렇게 고성장하는 주식을 많이 찾아내야 우리가 주식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시즌의 심루타가 나온 이유는 말씀드렸던 코로나라는 특수성입니다. 특수성을 갖고 있고 시장에 이슈가 많이 될 때,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나 뉴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뉴스들 다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뉴스가 나오면 이 특수성을 받고 급등을 하고 심루타가 나온다. 단기적으로 지금은 시장에서 이제 애플페이 이슈도 있고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실 심루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시장의 이슈를 많이 받고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야겠죠.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재무가 개선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공부하셔서 심루타 나올 종목을 찾아보자. 이제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 내용들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잘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업이 아니라 내가 그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를 내가 시즌이 좋다. 왜 시즌이 왜 좋아? 왜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초등학생한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라키트 기술 중에 독보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한 실적이 많이 올라갈 거야. 지금 이 기업만큼 실적이 오를 수 있는 기업이 없어.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뉴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 지금 제일 많이 언급되는 진라키트는 시젠이야. 이렇게 막 초등학생한테도 아빠 왜 내 아들이 아빠 왜 시젠을 사야 돼요? 초등학생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거는 코카콜라 다 먹잖아요. 타코벨 많이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애플 뭐 프리미엄 핸드폰 최고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면서 철저한 내가 베이스 몸담고 있는 산업이면 더 좋죠. 사실 내가 핸드폰 사업에 몸담고 있지 않아요. 음료 사업에 몸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한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잘 알고 있는 사모님은 더 좋다. 아는 것에 투자하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라. 지금이 2020년도부터 2021년은 강세 시장이었어요. 강세 시장. 근데 2022년 현재 하락하는 시장이에요. 강세 시장이라서 매매하는 방법과 약세 시장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세 시장인지 약세 시장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약세 시장은 사실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아요.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현금이 없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했다면 급락할 때 매도하는 게 아니고 현명하게 대비를 해서 싸게 매수해라. 싸게 매수하라는 게 피터 린치 투자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흥망과 주가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100% 일치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이슈를 받으면 올라가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상향하는 삼성전자 같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은 결국 주가도 꾸준하게 실적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삼성전자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은 아니죠. 꾸준하게 이제 올라갔었던 지금은 이제 베어마켓 구간 약세 구간이니까 다르지만 2021년까지는 계속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지 못했다면 차라리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투자하지 말고 돈으로 갖고 있으면 돈을 잃을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투자자의 편일 때는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을 때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시간을 보유하면 타임이 내 편인 거예요. 근데 우하향하는 기업이면 지금 주가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기업들 뭐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습니다. 우상향하는 구간을 파악해서 주식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도 있어요. 머리도 있지만 머리보다는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자세. 네, 자세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내가 한번 실패했을지언정 다음에는 이 종목에서 다른 종목에서 다른 기회로 수익을 내겠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주식을 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8년 이제 9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젊습니다. 아직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이는 어릴 수 있어도 끈기 있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들에 대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이제 파트너로서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머리가 아니라 머리도 좋으면 좋죠. 머리 나쁜 것보다 머리 좋은 게 좋죠. 하지만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파악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우상향하는 구간을 파악하고 그런 끈기를 가지고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
기본적 분석은 이제 이 오늘 내용 했던 게 대부분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 내재적 가치가 뭐가 있냐? 경제 분석도 있습니다. 경제.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기예요. 금리 인상기고 자금을 회수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모든 주가 지수든 이런 부분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분석, 그리고 산업. 지금 산업이 뭐가 좋은가? 반도체 요즘에 별로 안 좋죠. 조선 쪽이 좀 좋다고 해요. 자동차들도 지금 자율주행 이슈도 받고 이런 어떤 산업이 지금 핫한가? 뜨거운가? 핫. 뜨거운가? 그리고 기업 분석. 그 기업들, 그 산업 중에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은가? 이런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걸 이제 기본적 분석에 포함이 되고요. 재무 상태. 기업의 부채는 없는가? 경영 성과. 이 지금 얘네가 이 오너 일가가 오너 리스크가 없는가? 이런 기업을 평가하는 게 재무적인 분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한 게 기본적인 분석이고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기술적 분석은 사실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 차트에 답이 있다. 차트에 답이 있다. 근데 이게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하는 투자자는 없어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을 많이 언급을 드려도 기본적인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을 때 금리 인상기,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다 인지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제 리드코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구간이 있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물을 훑는 구간이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그 종목들인데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양운이 나오고 있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좋은 종목 이런 종목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다이노치 같은 경우도 제가 똑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건데 이렇게 매물 훑고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라고 리드코프랑 모나이도 칩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인지하셔가지고 맛보기를 두 종목 이제 제가 유레카 종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인데 이런 종목들까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명한 투자자가 매매하는 구간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바보 투자자 제가 좀 세게 말을 하지만 바보 투자자가 매매하는 구간이 아닌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반드시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기술적 분석을 이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 이론에 대한 내용 이제 기본적 분석과 병행해서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내용 피터 린치 같은 그런 투자 대가들이 매매하는 내용도 같이 살펴보면서 언급을 드렸어요. 심루타 종목 정말 저도 사실 심루타 종목을 아직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최대 매매에서 수익을 거둔 게 한 종목으로 300%까지는 수익을 거둬봤는데 1000% 이상의 수익을 거둬본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시간 투자를 열심히 하시고 끈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면 저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심루타 종목을 찾는 재미도 한번 길러보시기 바라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생기는 자리가 매매할 구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제 매매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가 과열된 구간이 아닌가 너무 뉴스가 장밋빛 전망만 나오고 좋은 뉴스만 나오는 구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리는 그런 좋은 파트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